수영장에서 스킨스쿠버를 배우던 9명이 집단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산소통을 충전하는 과정에 일산화탄소가 섞여 들어가 이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수영장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 있고 119 구급대가 급히 다가갑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송파구 잠실의 제2수영장에서 스킨스쿠버 강습을 받던 수강생 9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강습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33살 김모 씨등 9명을 병원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검사 결과 이들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강습 당시 사용한 산소통을 충전하면서 일산화탄소가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수원시 영통구에서 17층짜리 오피스텔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같은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층에 사는 60대 김모 씨가 3m 높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다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오피스텔에 사람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조리용 가열기구가 켜진 채로 가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쯤엔 제주 에어읍 길가에 주차된 트랙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탄 트랙터 옆에서 쓰레기를 태운 흔적을 발견하고 이 불이 트랙터로 옮겨 붙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